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동안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5명, 국외 유입 7명을 제외한 188명 모두 지역 발생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명, 경기 64명 등 수도권에서 주로 나왔고, 울산과 충남 각 7명, 광주광역시 6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카드 발급 회사와 항공보안 업체, 장애인 교육시설과 구청, 식당과 골프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김치공장과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 대전 교회와 부산 오피스텔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17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 강화 직전 주말과 비교해 25.2%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대중교통 이용 건수도 26.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참여와 지자체, 역학조사관 헌신에 힘입어 거리두기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언제든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환자 발생 양상과 집단 감염 분포 등을 지켜보면서 주말쯤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탑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고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54명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병상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이번 달까지 110개를 확충하기로 했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77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천여 명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 3곳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9개 기관에 군의관 22명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